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지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일선이 깨지기도 했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실제로는 8월 31일에 치르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 초조하고 막잠안 오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9월 평가원 전에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100일선이 깨졌잖아.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9월 평가원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9월 평가원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라고 하는 점이죠. 무슨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뽑아보자면 한국사 영역에서는 이 문항이 출제되는 시대별 비중이 달라진 겁니다. 기존에는 50%, 50%로 반반 정도씩 전근대사,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근현대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70%로 교육과정 개정된 이첫 해에는 문항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렀던 6월 평가원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웠고 다른 학평의 문항들도 그랬었지. 그 이유는 전근대사 파트는 그래도 감으로 풀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근현대사는 시간적인 범위 자체가 200년 안쪽으로 조밀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개념을 알게 되면은 틀리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9월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마지막 시험이잖아. 그럼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한국사 영역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이번 시험에서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려면 어느 영역까지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사에서는 3등급만 받으면 돼라고 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와야지 수능 시험장에서도 안절부절하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9월 평가원 시험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다 학습이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민 상담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9시간을 계속 듣고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요.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한국사에 대해서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안 해서 내가 감으로 문제를 풀기는 푸는데 어떤 때는 등급이 뭐 2등급이 나오다가도 어떤 때는 5등급도 나오고 들쑥날쑥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시간의 기적보다는 당연히 수능 한국사 이다지도 완벽한 개념 완성 20강짜리를 들으세요. 개정 교육과정 첫 이기 때문에 그래.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9시간의 기적만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개정 첫 해에 점점 한국사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을 때 당황해서 여러분도 혼비백산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뭐 정말 부담이 큰 교과도 아니니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개념 정리가 끝나 있으면 좋겠고 노베이스 그리고 기본기가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시간의 기적보다는 20강짜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9시간의 기적은 개강을 하고 완강 까지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첫 해니까 중요하니까 근현대사 파트 집중적으로 학습해 나가면서 개념을 한 번씩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 교과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랑 지금 열심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쌍사둥이들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중에서 세계사를 먼저 살펴보면 6월 평가원에서 세계사가 정말 어려웠어. 그러니까 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6월 평가원에서 보통 실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실험적인 문제에 더해가지고 사료 해석 또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서 많은 좌절감을 느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9월 평가원은 6월 평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은 있고 마찬가지로 9월 평가원 전에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를 짚어주면 개념과 기출에 대한 부분까지는 끝나 있어야죠. 문제풀이까지는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기출까지 다 끝내고 연계교재까지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대한 부분은 9월 평가원 이후에 정리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 전에 정리를 하면 더 좋지만 그 이후에도 된다는 거지. 근데 개념과 기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끝나 있어야 됩니다. 세계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트렌드는 소아시아사와 인도사가
대폭 강화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인도 사람 관련해서는 무려 3문항 이상씩이 출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시험 전에 한번 찍은 인도사랑 서아시아사를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합니다. 9월 평가원 이후에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여러 회차를 풀어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빈 개념이 뭔지, 연표적으로 학습이 안된 부분이 뭔지, 서로 해석을 할때 어떤 식으로 보강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동아시아사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사는 사실 6평에서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시험대로 만약에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이 될 거예요. 9월 평가원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는 9월 평가원이 6월 평가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아시아사는 연표 문제가 세계사보다도 더 많이 나왔었던 교과였죠. 무려 뭐 13문항에서 15문항, 6문항까지도 연표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단순 암기하는 연표 문제가 지양이 되면서 3, 4문항 정도로 연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연표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달달달달 연도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혹은 이 연표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지도나 아니면 사료 해석형 문항이랑 같이 나오는 종합형 문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료 해석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을 들여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사랑 마찬가지로 9월 평가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에 집중해서 약점을 파악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00일선 깨졌잖아요. 100일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되게 기념하는 거를 좋아하잖아. 누군가랑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뭐 100일도 챙기고 1년도 챙기고 2주년도 챙기는 것처럼 뭔가 기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특별하게 중요하고 특별하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분기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앞으로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도 기념비적으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그래서 이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점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식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점검, 앞으로 해나갈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금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험생활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일을 기점으로 내가 막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어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노력으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 자신을 확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실함과 노력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에서 선생님은 항상 하는 얘긴데, 수능을 여러분들 편,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편이자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판타스틱하게, 훨씬 더 좋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기점이 되는 여러분들의 편, 여러분들의 친구가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날이 내가 심판을 받는 날, 뭐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망하는 날, 아니면 혹은 엄청나게 막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공부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덥고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겠지만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선생님이 열심히 같이 응원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9월 평가원 시험도 잘 치르고 남은 기간 동안에 수험생활도 같이 잘 이겨나가 봅시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